Girl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위입니다. 올 겨울 구독자님들께서 많이 여쭤봐줬던 질문이 이번에는 목도리 콜라보 안 하나요? 네, 다크서클 보여요? 목도리 콜라보는 내년에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제 눈에 예뻐 보였던 목도리들, 노 PPL, 노 광고 제가 직접 내 돈 내산한 제품들 모아왔습니다. 목도리는 겨울 시즌 따뜻하게 날 품어주기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패션 조미료, 액세서리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여름에 목걸이 매듯 겨울에는 목도리로 정말 다양한 스타일로 준비했기 때문에 이 중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는 제품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제 눈에 들어온 목도리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좀 스타일별로 나눠보자면 좀 깔끔한 스타일의 목도리 먼저 시작해볼게요. 짜잔! 첫 번째는 비긴20의 슈퍼파인 울 머플러입니다. 울 나일론 폴리로 목에 닿는 느낌은 부드러워. 울 느낌 낭낭하게 놔주면서 부드럽고 너무 두껍지 않고 유연한 원단감이에요. 내 돈 내산 콘텐츠 자세가 좀 이상할 수 있어. 이거 조그만 네모 안에 내가 갇혀있다고. 여기 이거 다 바닥이에요, 여러분. 요 제품은 기장감이 좀 길게 툭 걸치기 좋아. 기장감이 좀 있는 스타일이야. 보여? 보임 얘들아? 군더더기 없이 굉장히 깔끔한 스타일. 멜란지 원사감이 굉장히 예뻤는데 그레이 컬러가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네이비 컬러 살짝 푸딩딩한 감이 있어서 예쁘더라. 이런 그레이 컬러 목도리가 무채색 코디에 하나 얹어줘도 조미료같이 뭔가 톤온톤을 한 번 더한 느낌을 줄 수 있고 캐주얼하게 데님 패딩이랑 연출을 할 때는 좀 묶어서 연출하면 귀엽더라. 짜잔! 귀엽지? 다음은 솔티의 하프앤하프 버플러입니다. 캐시미어 메리노울 나일론 폴리온방으로 터치감은 매트하면서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뭔가 느낌을 표현하자면 여러분들이 익숙하실 짱짱 탄탄 좀 묵직한 면 니트. 기장감은 어느 정도 있는 편인데 폭이 좁아서 깔끔하게 연출하기 좋습니다. 컬러 배색이 이렇게 반반 들어가는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 특히나 이 블랙 차콜은 너무 튀지 않는 선에서 액세서리처럼 활용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이게 약간 니트 소매처럼 연출된 디자인이라서 실제로 이렇게 넣을 수 있어. 이렇게 손을 넣을 수 있다? 넣고 다니지 마요. 좀... 누구 다니지 마. 그래서 이 목도리는 니트 코트 룩이 좀 담백하고 너무 약간 심플하다 그럴 때 액세서리처럼 이렇게 툭 걸쳐도 예쁠 것 같고요. 숏 아우터와 매칭했을 때는 한번 묶어서 연출하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뭔가 이 소매 포인트가 너무 내 취향이야. 팔 하나 더 달린 기분이잖아. 귀여워. 얼마 있냐. 다음은 텐베아 아트 이펙트 머플러입니다. 울 나일론 혼방, 울 축의 포실포실한 느낌은 정말 잘 살아있는데 제 기준 저는 부드럽거든요. 하지만 엄청 예민하신 분들은 살짝 간질간질하다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얘도 정말 깔끔 담백한 스타일인데 헤어리한 원사가 되게 촘촘하게 짜여진 스타일. 기장감은 너무 길지 않고 적당하고 폭도 좀 좁은 편이라 깔끔한 스타일로 연출하시기 좋습니다. 텐베아 제품의 포인트는 요 끝쪽 컬러 오버락. 보여요? 그레이의 영롱한 색깔 포인트. 이게 뭐라고. 나는 이 작은 포인트가 좋더라고. 두피감이 딱 좋아서 갬성진 코디 아우터 위에 한번 묶어서 연출하기도 좋고 적당히 짧은 기장감이라서 숏한 아우터와 매칭할 때 툭 걸치는 것도 예쁩니다. 나라면 이 제품 이렇게 연출해도 귀여울 것 같아. 이렇게 이거 그냥 이렇게 반 접어가지고 이렇게 넣는 건데 숙련된 조교 앞으로 요 끝에 포인트. 내 지갑 오픈 합리화 포인트. 자, 이제부터는 좀 더 캐주얼한 느낌. 기본 목도리는 있다. 좀 포인트가 되는 조미료템을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 추천용이에요. 가든 익스프레스의 캐시미어 울 블렌디드 머플러인데 이 목도리는 우리 팀원들 전부 탐내는 중. 캐시미어 울 폴리온방으로 매트하면서 부드러운데 깔끔하게 짜여진 터치감이에요. 적당히 탄탄하게 좀 짱짱하게 짜여진 목도리에 두께감도 살짝 적당히 있어주고 기장감도 적당히 롱한 스타일. 폭 또한 엄청 넓지 않아서 그냥 요 스트라이프 하나로 포인트 주기 딱 좋은요. 이 컬러 매색 너무 귀엽지 않아? 캐주얼한 스타일링 할 때 뭔가 좀 밋밋하다 싶을 때 포인트 주기 좋을 것 같고 넥라인이 올라오는 아우터랑 매칭할 때는 가볍게 양갈래 스타일로 이렇게 툭 걸쳐도 예쁠 것 같네요. 이런 느낌. 사진 찍으면 목도리 때문에 포인트 딱. 다음은 홀리선의 스키프 슈퍼파인 울 스트라이프 니트 머플러입니다. 메리노 울 백으로 매끈 부드러우면서 울 특유의 포실포실한 느낌은 있는데 예민하신 분들은 살짝 간지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두께감도 적당하고 기장 폭 적당합니다. 요 목도리의 포인트는 스트라이프. 뭔가 프레피하면서 살짝 레트로한 맛도 느껴지는 요 컬러 조합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무난한 컬러웨이 사이에서 요 레드가 포인트 되는 게 마음에 들었어. 그리고 요 끝쪽 탓을도 좀 싼 느낌 없이 그대로 니트를 이어져가지고 너무 얇지도 두껍지도 않게 적당하니.
옷장이 조금 무채색 계열의 아우터가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툭 걸쳐가지고 포인트 주기 좋고, 묶어서 연출했을 때 특히 테슬 덕분에 뭔가 포인트 되는 느낌이 좋더라고요. 이거 봐, 목도리가 뭔가 액세서리처럼 연출되잖아. 다음은 오가프의 스트라이프 니트 머플러입니다. 나 이번 시즌 액세서리 컬러 포인트는 레드가 좋았나봐. 적당한 길이에 너무 넓지 않은 폭, 큼직하게 섹션이 나뉜 스트라이프인가 컬러블록 느낌이 좀 더 나는 목도리인데, 컬러 배합 자체가 뭔가 프레피한 느낌이야. 한쪽에는 자수 디테일, 한쪽에는 택이 붙어있는데 이것도 뭔가 스쿨 느낌 나고 좋더라고. 전체적으로 클래식한 감성으로 코디하고 그 위에 묶어주면 예쁘고, 클래식한 무드가 아니어도 어디나 적당하게 포인트를 한 방울 줄 수 있는 스타일이라서 활용하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만약 대학생이었지? 캠퍼스 룩으로 활용할 것 같아. 여기다 이렇게 책 들고 이렇게 안경 하나 써주고. 다음은 메리쿱의 캐시미어의 케이블 머플러 스트라이프입니다. 메리쿱 이 제품은 재작년인가도 추천을 했던 제품이에요. 아니 근데 누구세요? 부피감 작은 목도리 선호하시는 분들께 관전 추천. 캐시미어 백으로 엄청 부드러운 터치감에 야들야들 엄청 얇은 두께감으로 답답하지 않은 착용감. 길이감 적당한데 폭이 얇고 두께감 자체가 굉장히 얇아서 그냥 목을 따숩게 이렇게 감아주는 정도? 케이블 패턴이 굉장히 자그마하게 들어가주는데 또 이게 또 한땀 한땀 느낌 인 거지. 얇은 네이비 차콜 스트라이프마저 부담스럽지 않고 컬러 배합이 네이비 차콜. 클래식하잖아. 클래식한 룩에 얇상하니 툭 걸쳐줬을 때 조미료 같은 느낌 딱 주고, 아메카지 무드 좋아하시는 분들 매치해봤을 때도 좀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알려주자면, 아빠들이 진짜 좋아하더라. 목 답답한 거 싫어하는 아버지들이 진짜 좋아해. 재작년에 아빠한테 뺏겼거든. 자, 마지막은 포인트 힙 머플러. 비어디드 키즈의 플러피 머플러입니다. 요건 제가 비어디드 팝업에 갔을 때부터 찜했던 제품이에요. 두툼한 두께감에 부클 원사, 퐁숑퐁숑한 터치감에 몽글몽글 텍스처감이 너무 예뻐. 여러분, 제 사주엔 1타 쌍피가 있는지 요 제품은 요렇게도 요렇게도 활용할 수 있어요. 길이와 폭 전체적으로 넉넉한 사이즈감으로 착용했을 때 풍성하면서 폭신하고, 요 낙서 같은 디테일도 예쁘잖아. 사실 이번 FW 트렌드에 롱한 기장감의 목도리가 있었는데, 아 이거 보자마자 아 이거 그거 끝이다. 그래서 기장감 있는 아우터에 툭 걸쳐줘도 굉장히 포인트 되고 예쁠 것 같고요. 좀 더 캐주얼하게 활용해서 둘러줘도 예뻐. 요 목도리는 살짝 여자친구 선물용으로도 좋겠다. 아니 없어요. 요 몽글몽글함이 여자친구를 되게 예뻐 보게 해줄 거. 아니 없어요 그냥.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사고 싶었던 목도리를 우르르 사서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머플러 목도리는 보온성도 챙겨주지만 패션 조미료, 액세서리로 활용해주시는 걸 강추드려요. 따뜻해 보이면서 예쁘면 일석이조, 일타쌍피. 내가 좋아하는 거. 오늘 추천드린 제품들 중에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제품도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이제 연말도 슬슬 다가오고 있으니 무겁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곧 연말 선물 추천템 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